강태 나올 때마다 잘하긴 하는데 계속 코로나 아니면 부상으로 빠지는 거 보니까 미드필더 영입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기는 해요. 이거 너무 자주 빠지기는 해. 아, 그러니까 물론 강태 자 모든 부상은 그 선수 잘못은 아니겠지. 뭐 아, 나 오늘 좀 쉬고 싶은데 부상 좀 당해볼까? 이런 선수는 없지만 이게 한 선수한테 자꾸 집중이 되다 보면은 아 이건 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물론 강태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약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오늘 뽀백인가요? 사울이 오른쪽 윙백을 가지 않는 한은 뽀백일 것 같습니다. 4-2-3-1로 보셔도 돼요. 마운트를 중앙에 둬도 되고 뭐 지혜를 중앙에 둬도 되고 뭐 하베르츠도 중앙에 둬도 되겠다. 요리스 나왔고 아담 유승 내부 기자 강태 실바 코로나 양성 맞습니다. 유. 저런 요리스 로얄 탕강가 산체스 다이어 도어티 호이비르 스킵 루이 아 모우라 손흥민 케인 아 어 이거 뭐 사실상 주전인데? 아 도어티 정도만 빼면은 주전인데? 아니 이거 아 이런 아니 왜 이렇게 진심으로 나와? 아니 짜증나게 왜 이렇게 토트넘 왜 이렇게 진심으로 나와요?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앙크님 트로피가 간절한 토트넘의 마음을 아세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 리그도 생각을 해야지. 앙크님이 첼시가 아우디컵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알론소. 아! 와! 와 알론소 너무 멋있었어. 야 알론소 하베르츠도 잘했지만 알론소 진짜 잘했다. 야. 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 토트넘 수비의 잘못이겠죠. 그러니까 역습 상황에서 수비의 잘못. 알론소 잘했고 그다음 하베르츠 잘했고요. 로얄은 탕강가가 준 패스를 못 받은 것 뿐인데. 아 그래 근데 알론소 칭찬은 왜 아무도 안 해줘? 알론소도 잘했어요. 일단 알론소가 투지 있게 달려가 준 거잖아. 알론소도 잘했어요. 진짜 한 명도 알론소 칭찬 안 해주는 거야? 아니 왜 알론소 칭찬 아무도 안 해줘요? 어? 알론소도 잘했어요. 아이고 야 이거 너무 아프겠다. 찢어졌나 보네. 붕대 감고 있는 거 보니까. 야 이거 탕강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는 이거 탕강가는 잔실수가 너무 많네요. 오늘 제가 잠깐 31번 봤는데도 한 두세 번 있는데 이거 얘는 빼야겠다. 탕강가는 지금 이러니까 토트넘은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오늘 영상에도 센터백 영입이 제일 시급해 보인다. 아 뭐 그 다음이 한 중미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콘테 감독은 여기서 만족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루카쿠 자 오 들어간 거야? 들어간 거야? 와! 아니 뭐야? 아니 이렇게 완벽하게 넣는다고? 아니 이렇게 멋있게 넣는다고? 아 난 우리 애가 넣는 줄 알고 누가 넣은 거야 근데? 우리 애가 저기 없는데 누가 넣었지? 이랬거든요? 어. 야 거기다 두 명이 만든 거네? 벤 데이비스가 넣었구나 결과적으로. 오, 오케이 오케이. 심지어 나 무슨 생각까지 했는지 알아요? 에이 저건 업사이드잖아 씨. 뭔지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렇게 득점이 되면 수비들 위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에이 그러니까 누가 넣는지 몰랐고 좀 거리가 있었으니까 누가 넣는지 몰랐는데 첼시 선수가 넣었다면 업사이드거든요? 에이 씨 업사이드잖아 씨 이러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근데 득점이야. 그래서 어? 했는데 이제 리플레이를 보니까 이렇게 맞고 들어간 거네요. 그래도 주전급들을 많이 기용한 경기인데 지금 몇몇 자원들 때문에 조금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드리면 토트넘이 못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이건 첼시가 잘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이기고 있는 건 무조건 잘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토트넘이 조금 수비 압박이 너무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중미까지 넘어가지 않고 중미까지 넘어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공격까지 안 넘어가고요. 해리케인이 여기까지 오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죠. 해리케인이 여기 있다는 건 공격적인 그렇지 손흥민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모우라 케인이 여기까지 내려온 건 손흥민 한 명밖에 없어지잖아요. 우린 지금 수비가 다섯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호이비에르하고 스킵으로 3백으로 가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손흥민하고 케인이 지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될 거 아니야 사람인데 사람이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케인하고 손흥민하고 모우라가 지친다 그러면 스킵하고 호이비에르는 전진성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중원이 좀 먹히네요 자꾸. 자 토트넘하고 첼시의 3연전 중에 첫 번째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첼시와 토트넘 첼시가 2-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첫 번째 경기를 쾌조의 스타트로 끊어냈는데요.
이 벤 데이비스의 자책골, 사실상 탕강가의 자책골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이 실책이 있었고 하베르츠 득점이 있었는데 좀 경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팀은 3백과 4백을 들고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첼시는 좀 수비진이 붕괴가 됐거든요. 텐센 실바, 찰로바가 못 나오면서 사르하고 리디거로 구축을 했고 아스필리코에타 알론소로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에 반면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도어티랑 탕강가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주전이거든요. 다이어 빠지고 로메로가 빠졌으니까 아무래도 산체스, 벤데이비스, 탕강가로 이루어졌고 좀 레길론이 쉬면서 도어티가 나왔거든요. 어쨌건 조금 더 라인업에 무게를 둔 것은 토트넘 쪽이었습니다. 3백을 써왔던 팀이기도 하고 그러나 조금 이 경기력 차이는 컸습니다. 19개의 슈팅을 첼시가 가져가는 동안 토트넘은 5개의 슈팅 그리고 온타겟은 그러니까 유효 슈팅은 6개 대 2개 차이였고요. 점유율은 63대 36 저 거의 2배 차이가 났었고요. 패스개수도 거의 2배 차이입니다. 671개 대 382개이기 때문에 사실상 첼시가 계속 주도했던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스킵하고 호이비에른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가 컸던 건 수비진이 맞습니다. 에메르송 로얄하고 탕강가의 실책으로 이 알론소가 뺏어서 하베르츠가 득점 나오기도 했고 지으가 올린 거를 탕강감하고 벤데이비스 맞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 수비 쪽에서 실책이 계속 나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봤을 땐 호이비에르하고 스킵 쪽이거든요. 근데 이건 두 선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스킵하고 호이비에르는 지금 토트넘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그 라인업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들이 이 전진성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우라, 케인, 손흥민이 너무 내려와줘야 됩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와 케인의 히트맵인데 아무래도 2선에 가까운 라인업이거든요. 이게 마운트하고 지혜의 히트맵이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운트하고 지혜가 더 높게 올라갈 때도 있는 것처럼 공격수들이 아무래도 전진성을 위해서 내려가줘야 된다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내려와주는 건 좋습니다. 이 활동 범위를 넓게 가져가주는 건 좋은데 이게 미드필더가 전진이 안 나가니까 내려와주는 건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첼시가 그래요. 첼시가 3백을 쓸 때 조르지뉴하고 치크가 나왔는데 치크가 묶이잖아요. 뭐 코바치치가 나왔을 때 코바치치가 묶이면 아예 전진이 안 됩니다. 아예 전진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점식 되다 보면 계속 수비만 이게 부담을 느끼다가 득점이 되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3백이기도 했고 이 호이비에르하고 스킵이 중원 장악과 이 공격을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능력은 있었지만 이들의 전진성 부족으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다. 결국에 은돔벨레를 투입했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자면 이 지에으라든지 베르너, 하베르츠는 대체로 많이 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 하베르츠가 골절이 되면서 베르너가 들어왔고 지에으가 나가면서 풀리식이 들어왔는데 이 많은 경기들을 소화했던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개체기량을 냈거든요. 반면에 손흥민, 케인, 모우라는 지쳐 보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아스필리쿠에타한테 시도조차 못해봤거든요. 공격을 시도할 때 이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확 뚫고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스필리쿠에타한테 좀 많이 묶였던 그런 경기입니다. 케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좋습니다. 저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좀 빅팬이자 좀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족적을 남겼으면 좋겠지만 뛰어도 너무 많이 뛰고 있어요. 지금 토트넘이 18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거기서 17경기를 나오고 1488분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습니다. 리그만 놓고 봐도 자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76분, 브랜드포드전에 87분, 에버튼전에 85분, 와포드전에 88분, 울브스전에 72분입니다. 5경기예요. 누누 감독이든 콘테 감독이든 5경기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90분을 소화했는데 이 5경기도 무슨 76분, 85분 대부분 후반 막판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뛰고 있어요. 거기다 오늘 경기도 거의 80분을 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뭐 컨퍼런스 리그도 이제 떨어졌으니까 리그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 FA컵이나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뛰고 있으니까 좀 1월 이적 시장에는 뭐 베일이 됐든 누가 됐든 윙어 보강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케인도 마찬가지고요. 손흥민이 잘 나가는 것도 좋고 많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기량을 유지하는 것이 일단 1번이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은 돌아가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브랜드포드 전부터 크리스탈 팰리스 전까지 계속 골을 넣었던 4골 연속이었잖아요. 리그 4골 연속이었는데 지금 최근 3경기에 끊겨버린 거니까 이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시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이건 좀 아쉽다.
콘테 감독도 얘기하듯이 스쿼드의 보강은 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잘한 선수들을 또 봐야겠죠. 한 가지 잘했던 선수는 이제 사울 리게즈입니다. 뭐 하베르츠도 잘했고 전체적으로 못한 선수가 없어요. 지우도 너무 잘했고. 근데 사울 리게즈는 야, 이게 중원의 사울 리게즈가 꽉 잡아주고 있으니까 패스 뿌려주는 거나 태클 넣어주는 거나 태클이 진짜 깔끔했거든요, 오늘. 태클 성공이 6회고요. 인터셉트 2회니까 클리어링 1회에 수비적인 스탯은 진짜 최고였습니다. 이 태클이 되게 위험하거나 카드를 받을 만한 태클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르지뉴나 마운트가 좀 더 자유도를 얻었고 그러면서 공격까지 잘 넘어갈 수 있었고 마운트가 빡투박 역할을 해주면서 공을 좀 운반해줬고 지에우하고 하베르츠, 루카쿠가 또 잘 받아주면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갈랐던 거는 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후반기에 들어왔던 브라이언 힐이 좀 눈에 들어왔거든요. 나머지 선수 중에 뭐 요리스도 잘했고 그랬지만 브라이언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위협적인 찬스를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 선수보단 브라이언 힐 혹은 모우라보다는 브라이언 힐을 쓰는 게 어땠을까 할 정도로 좀 좋은 기량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해야 되는 건 결국엔 뽀백입니다. 전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토트넘이 못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토트넘의 기량이 너무 나빴고 뭐 자책골이 나오는 등 좀 스스로 자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첼시의 뽀백이 3백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던 자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에우나 사울 리게즈나 뭐 마운트도 그렇고 하베르츠 뭐 조르지뉴도 약간 그렇고요. 사르, 리디거, 아스필리쿠에타, 알론소까지 뽀백에서 잘 적응하던 선수든 아니든 잘했다는 거. 그렇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첼시가 뽀백에 좀 적응하거나 뽀백으로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 결국에 공격력이 살아났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가 분위기가 좋지 않든 좋든 첼시는 득점을 못할 때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뽀백으로 전환하고 나서는 전반전에는 이게 한 3골까지는 나왔어야 될 정도로 계속 찍어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본다면 공격력은 확실히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첼시가 장기적으로 좋은 클럽으로 가려면 결국 뽀백으로 전향해야겠다. 클롭이나 펩이 쓰는 뽀백으로 전향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강팀, 득점을 많이 하고 실점을 적게 하는 그런 강팀으로 가려면 뽀백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첼시가 뭐 리그컵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은 돌아갔습니다. 아스필리쿠에타가 빠지고 하비베일이 들어올 정도니까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은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결과를 잡았다는 거. 앞으로 첼시가 이제 토트넘을 두 번 더 만나야 되거든요. 리그컵 2차전 그리고 리그에서 한 번 더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